어서오세요. 프리티다육입니다. 프리티우먼입니다. 와, 오늘 날씨 참 좋다. 제 하우스 안에는 지금, 이 하우스 안에 있으면 날씨가 굉장히 따뜻합니다. 바깥에 나가면 조금 약간 찬바람이 있고요. 날씨가 차가워진다고 그러는데, 내일하고 한 모레? 한 이틀 정도는 좀 차가워진다고 하는데요. 산기운에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은 지금 제 다육이들 조금 살펴보러 오고, 화엽 정리도 좀 하고, 애들 좀 얼굴 꼬라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러 왔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천도화인데, 얘는 진짜 짱짱해요. 얘도 여름에 제가 식재했던 아이 같은데, 그렇죠? 얘가 7월 9일날 식재했던 아이네요. 보니까 7월 9일이라고 써있죠? 근데 7월 9일날 식재했던, 자, 요거. 화엽 정리는 조금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요 정도면 많이 양호합니다. 제 아이 치고 많이 양호한 거예요, 화엽은요. 자, 그리고 얘는 또 5월 15일날 식재했던 천도화. 자, 여기 란다자리 분에 식재해놨죠? 예쁩니다. 사이즈 좀 크고요. 민거! 민거 왔죠? 민거. 기지개 피고 있죠? 아, 귀엽다. 너무 사랑스러워, 우리 민거. 민거야. 예뻐라. 자, 그리고. 자, 이 아이는 제이드 스타 스페셜입니다. 예쁘죠? 얘가요, 제가 7월달에 식재하고 6월달에, 얘가 6월에. 자, 제가 플로방스 분에 심어놓은 아이가 있다 그랬죠. 이 아이입니다. 자, 이 아이예요. 그런데 6월에, 얘가 6월 7일날 식재했던 아이. 여기 날짜 보시면, 날짜가 다 있으니까. 자,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그 분갈아 놓으니까 더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또 하도 예뻐서, 자, 얘 따라서 너무 예뻐서 얘를 따라서 7월 28일 날 또 용감하게 또 한참 더울 때 또 식재를 했죠. 근데 이렇게 예뻐요. 너무 예뻤습니다. 아, 그래서 활짝도 잘하고 이렇게 예쁘게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화분에 심어도 이렇게 잘 활짝도 하고 예쁘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천도화하고 이 녀석하고 너무 예뻐서 제가 이렇게 나란히 놔둬봤어요. 굉장히 예쁘지요. 아주 사랑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홍사천화가 있습니다. 7월 31일 날. 얘도 더울 때 심었네. 아유, 하엽 좀 정리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엽 좀 날 잡아서 또 다 정리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주는데요. 이렇게. 얘는 분갈이 해주려고 데려왔는데, 아직도 분갈이를 못한 실루엣이고요. 자, 여기 홍사천화도 7월 31일날 심었던, 얘가 가격이 좀 있을 때 심었던 아이인데, 이제 조금 똥똥해지고 있습니다. 네, 홍사천화 이쁜 아이죠. 제 룬데리는요, 지금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룬데리 철화가. 좀 색깔 좀 더 예쁘게 나야 되는데, 물을 항상 너무 말렸다 주고 했더니, 여름에 조금 고생을 했던 그런 아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양진철화입니다. 양진철화도, 여름에는 물을 좀 붕겼다가 주고, 그걸 반복했어요. 얘가 23년 6월 4일날 심었던 아이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많이 양호합니다. 댕글댕글 하는 거야? 아우, 귀여워 죽겠죠? 어떡하면 좋아, 민고. 아, 애겼다는 거야. 아이. 자, 그리고 요거는, 자, 퓨베센스입니다. 제 식재를 했죠. 자, 6월 19일날 식재했던 아이입니다. 그때 여기다 심은 거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식재를 했기 때문에요. 아, 참 이렇게 햇빛이 좋아요. 자, 그리고 요 아이는 나홀이고요. 자, 요 아이는 치와와급. 요것도 하엽 정리 좀 해야 되는데 하엽 정리 못했고, 얘는 샴페인급입니다. 너무 이쁘지 않으세요? 자, 5월 8일날 식재했던 아이들. 이건 똑같은 민공마분에다 제가 식재를 했는데 예쁘게 잘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레드 파우더입니다. 요것도 재식재. 9월 29일 날 요것도 제가 수다쟁이에다 이렇게 재식재를 해놨던 아이입니다. 요 수다쟁이 요 리본분도 굉장히 예뻐요. 수다쟁이 분들이 생각보다 다육이도 잘 살고요. 괜찮더라고요. 여기도 지금 하나 있네. 자, 여기도 수다쟁이. 요거는 10월 28일 날 식재했던 아이. 여기저기 지금 애들 자리 배치를 아직 못 해가지고서 자리 배치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자, 그리고 여기도 또 알바니가 있네요. 자, 알바니. 알바니 얘는 언제 심은 거야? 좀 볼까? 자, 알바니 얘는 7월달. 얘도 7월에 심었네요. 아우, 7월에 식재했는데 얘도 짱짱하니 자리 잡아서. 요거는 또, 난다자리분이네요. 아우, 예쁘죠? 그래요. 여기다 이거 난다자리분에다가 요거 2만원짜리 딱 심어놓으면 괜찮다니까요. 좀 물을 굶겼다 심어야 돼요. 단단할 때 심으면 안 들어가요. 알바니가 훨씬 커 보이죠? 자, 그래서 좀 물을 붕겼다가, 애가 말랑말랑 할 때, 요런 분에다 8.5에서 9cm다 딱 집어넣으면, 이렇게 딱 활짝 했을 때, 자, 화분 테두리 안 보이면서 굉장히 이뻐집니다. 자, 그러면 샴페인, 이거 샴페인 금 보여드린다 해놓고, 샴페인 금 이쁘지요? 샴페인 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얘도 여름 잘 견디고, 얘가 5월달에 심은 것 치고, 잘 활짝도 하고,
예뻐졌습니다. 그래서 얘도 좀 키울 맛이 나는 그런 아이 같아요. 자, 입구 사이즈 일부러 좁은 데다 심었어요. 좀 애를 키우지 왜 저렇게 좁은 데다 심었을까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는 이게 좋습니다. 창도 이렇게 키우는 게 좋고요.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입구 사이즈는 계속 이렇게 안 보이게끔 이렇게 크면은 글쎄요. 물 조절하기도 좋고요. 저는 이렇게 사이즈 딱 맞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 이렇게 심으려고 합니다. 자, 여기 체리행. 체리행도 이렇게 심어놨는데 예쁘고요. 요 란다분도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쪼르륵 놓으니까 굉장히 예쁘네요. 너무 예쁘죠? 아우, 예. 넌 하엽 정리 좀 해야 되겠다. 핑크 스텔라. 물 주다가 하엽 떨어지고. 자, 그래서 요거. 자, 요거 좀 제대로 보여드리려고 제가. 자, 이거 예쁘지요. 자, 우리 언니들도 이거 받으신 분들 있을 텐데, 샴페인은 거만둥이죠. 제가 진짜 가격 거한 놈 심어놓은 거예요. 이게 10만원인가 할 때 심어놨던 아이인데, 이렇게 예쁩니다. 그리고 지금 한엽 스타일로, 한엽 샴페인금은 더 가격이 있죠. 아우, 예쁘다. 요것도 굉장히 예쁜데, 요것도 제가 짧은 영상으로 해서 조금 올려드릴게요. 자세히 보실 수 있게. 예쁘죠? 햇빛에 이렇게 보니까 더 예쁜 것 같아. 아, 아름답다. 너무 예쁩니다. 자, 예쁘고, 그 다음에 요거. 라피네처라. 라피네처라도 요거, 얘는 제가 재분갈이를 좀 해주려고요. 분이 지금 너무 커서 얘는 분을 좀 바꿔줘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얘는 22년도 심었던 아이예요. 보시면은. 자, 22년도 10월 13일날 심었죠? 자, 근데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네, 분을 좀 바꿔줘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분 바꿀 때 제가 영상을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요거 그때 그 깍지 생겨갖고 제가 다 잘라놨던 아이들 있었죠. 깍지 생겨서 다 잘랐던 요거 민공방문에 꽂았던 아이들 기억나시나요? 그 백봉입니다. 엄청나죠? 그 백봉을 제가 두 화분에 나눠서 제가 꽃꽂이 하듯이 심었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아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자, 여름 내내 어디 있었냐? 매대 밑에 있었어요. 두 녀석 다 제가 매대 밑에다 넣어놓고 이 아이들을 꺼내놓지 않았어요. 꺼내놓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었는데 요렇게 예쁘게 활착을 해서 예쁘게 크고 있습니다. 아이, 예쁘다. 햇빛도 좋고 정말 좋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거 백봉. 자, 요 백봉은 이 아이하고는 살짝 좀 다른 느낌이 있긴 한데요. 무거워졌을 때 요런 느낌이 나요. 그리고 얘가 지금 덜 무거웠어요. 덜 무거웠을 때는 요런 색깔. 자, 그리고 완전히 무거워졌을 때 얘가 굉장히 무거워진 백봉입니다. 그리고 더 무거워진 거 보여드릴까요? 얘가 제일 나이가 많으신 백봉이죠. 나이 엄청 많은 자연군생이죠. 예쁩니다. 근데 지금은 이 색깔일 때가 굉장히 예쁘긴 한 것 같아요. 아, 백봉 너무 예쁘다. 너무 아름답고 예쁘네요. 자, 그리고 그때 허브 심었던 아이, 허브 여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우, 아주 팔렐레 하고 있습니다. 아우, 예뻐. 그래도 아름답다. 저 뒤에 빗자루는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예쁘죠? 햇빛이 너무 좋아서. 햇빛이 굉장히 좋아요. 오늘 햇빛도 좋고, 날씨도 좋고, 정말 예뻐서. 여기 딱 왔는데, 여기, 요만큼 지금 아이들, 이 아이가 눈을 사로잡더라고요. 네. 제이드 스타 스페셜. 그래서 어렵지 않게 여름에도 잘 여름을 넘긴 그런 아이니까 이 제이드 스페셜은 외두 사이즈도 한번 아직은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요. 외두 사이즈를 만나시더라도 한번 키워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서 제가 우리 뿌띠님들께 영상 올려드리고 있고요. 자, 백봉은 깍지 잡아서 이렇게 잘 크고 있다고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아, 예쁘다. 깍지 잘 잡히면 이렇게 애들이 멀쩡한 짓을 해요. 자, 이제 물만 좀 더 먹이면 될 것 같아요. 여름 내에 밑에다 내려놓고 물을 붕겼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쁘게 잘 활착해줘서 너무 고맙네요. 그때 그 영상 찾아보시면 제가 다 일일이 꽃꽂이 하듯이 꼽은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거 영상이 있을 거예요.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프리트먼입니다. 감사합니다.